네, 여기는 푸켓 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나타이 비치입니다. 나타이 비치는 까오락 지역에서 최남단에 위치합니다. 까오락 비치는 사실상 나타이 비치가 시작입니다. 자, 나타이 비치를 찾았는데요. 나타이 비치는 물은 깨끗한데 바다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건기지만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무리 같습니다. 이유는 깊습니다. 까오락 비치가 원래 얕고 잔잔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높은 편이고 깊이가 깊습니다. 자, 나타이 비치 상황을 잘 아시고 나타이 비치 지역의 리조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타이 비치의 대표 리조트는 산티아 푸켓 나타이 비치입니다. 산티아입니다. 산티아 리조트인데 문제는 앞에 비치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모래 자체는 깨끗합니다. 조용하고요. 사람도 없고. 근데 파도가 조금 센 편이고요. 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만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 나타이 비치 지역의 열대우림 숲입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도 좋고 하늘은 푸르고 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 파도 소리 들리시죠? 조금 센 편입니다. 건기치고는. 그래서 여기는 바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치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타이 비치를 찾았습니다. 파도가 건기인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매우 위험할 것 같고요. 저도 고등학생 이상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영 못하면 성인들이나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산티아 나타이 리조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산티아 나타이 리조트는 아주 고급 리조트입니다. 5성급 이상의 리조트죠. 태국풍의 아주 멋진 리조트입니다. 원래 태국에서 산티아라는 이름이 들어간 리조트는 대부분 5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쌉니다. 자, 여기는 산티아 나타이 리조트 앞 비치입니다. 자, 지금 산티아 나타이 리조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이죠. 태국 전통 건축 양식에 맞는 건물입니다. 자, 여기는 산티아 나타이 리조트 앞 해변입니다. 자, 여성들이 지금 바다로 들어갔는데 깊이를 대충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도가 세고
깊이가 있어서 여성들도 쉽게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가에서는 이안류를 만나면 위험합니다. 산티아 나타이 리조트 앞 해변 모습입니다. 파도가 은근히 무섭습니다. 해변은 깨끗한데 건기임에도 파도가 세가지고 성인들도 수영을 못하면 추천하기 어려운 해변입니다. 저희 유럽 여성들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가 만만치 않으니까 들었다 금세 나왔네요. 자, 이상 까오락 최남단에 위치한 나타이 비치 해변이었습니다. 나타이 비치 해변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다에 들어갔던 유럽 여성들이 바다가 만만치 않으니까 들어가서 1분도 안 내서 나오고 있습니다.